네. 아무것도 우와. 없지. 호스가 있어요, 호스가. 뭐지, 이게? 이걸 뭐라 그러지? 아니, 뭐. 국사 측에서 진짜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 사진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느껴지는 느낌이 아주 나네. 느낌이. 그리고 예. 저 뒤에 있는 그 참나무들이 자라가지고서 저렇게 뒤로 탁 배경을 아. 해주고 나니까 저게 또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아, 이게. 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층이 이렇게. 네. 3층, 4층. 그래서 얘기해봐. 고. 그 느낌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탁. 우리는 아들, 아래서. 아, 아래서. 네? 아, 그거는 어마어마한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온 우리에게 온 그 고요와 위대함의 감정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월대라고 그래. 플랫폼이잖아. 월대가 이렇게 쭉 있는 게 우리 가슴 높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이 같은 바닥 평면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엄숙함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왜 난 가수의 입장으로 생각했거든. 무대 아래서 가수라는 무대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화한 그런 느낌. 야, 은지원 씨나 정말 오, 성숙해. 마음에 들어. 수제자야, 수제자. 수제자야, 수제자. 그럼 준비됐어요. 그다음에 저 집을 보면은 단순성이 갖고 있는 위대함. 위대한 감정도 단순해야 돼. 저 심플한 거. 이게 그 다음에 저 집을 보면은 기둥하고 지붕뿐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조잡하고 화려할수록 가벼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야, 은지원 씨 진짜 정말 멋있다. 예, 아, 저는 진짜 이게 딱 들어서는 순간, 와, 헉 하는 느낌 딱 들어요. 헉, 하면서. 아, 그렇죠. 통하는 게 있네. 지금 요 가운데는 또 영혼이 가는 길이니까 그쪽은 밟지 말고. 영혼 가는 길? 여기 섰을 적에 또 팍 펼쳐지는데 여기는 좀 친숙해졌지 이제. 네. 어? 아, 요거 친근감이 있어요. 아까는 위압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친숙감으로 오죠. 와, 네. 최대한 경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긴 건물이 우리 하루하면은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신화가 돼가지고 위패를 모시고서는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게 여기 19 팀 가는 거 중에 한 팀이 우리가 가는 거라면. 아, 이렇게 일렬로 서서 서서 따라와 나. 일자로요. 교수님. 와. 오. 이 열풍들이 쫙 서 있는 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사진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오.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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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이 감동을 전하지 못했어요. 신실한은 이와 같이 구성이 돼 있어. 카드를 펼쳐 있고 거기에 위패가 이렇게 있어.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교수님 이게 저 밧줄은 뭐예요? 이건 달고 올려야지. 발. 발. 우리 허락받았을 적에 인간적으로 예.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올게요. 네, 가보죠. 네, 가야죠. 아, 여기는 굉장히 명당자리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남산으로. 저기 남산 보이잖아. 아. 저 남산. 아, 여기서 음악 연주하고 했을 적에 얼마나 장엄한가. 우리 큰아버지는 다 오셨어요. 우리 저 별관도 가봐야 되는데 별관은 여기보다 이뻐. 그 대신 정중함은 적어. 영영전도 가서 우리가 인사드리고 갑시다. 오! 우와, 여기도 이야. 와. 여기도 딱 마지막 때였네요. 여기도 불안하니까. 외관을 먼저 봤으면 이 또한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단이 좀 낮죠. 그 대신에 아, 가까워. 이게, 또 그, 이게 가깝고 가운데가 심플하게 안 하고 뭐가 있어. 그 짝까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 단조로운 선이 쫙 주는 감이 약하지. 이 단도 약하고 낮고 이 가운데 네 분만 있는 거는 딴 분하고 왜 차별을 뒀는가. 이건 태조 이성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네 분. 아, 그러니까 지금 옆에를 더 늘린 거네요. 그렇지, 옆으로 이제 보시면 돼, 가운데. 근데 이 집이 훨씬 편안하고 이쁘죠. 네, 약간 좀. 그 대신 저건 장중하고. 네, 위압감이 되게 커요. 아, 근데 느낌이 진짜 다른데? 근데 여기 정말로 가족이 모여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오손도손한 느낌이 들어요.